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갤럭시 노트 7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핸드폰은 지문인식 뿐만 아니라 홍채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홍채는 눈동자 안에 있는 하나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인식해서 핸드폰 잠금이 풀린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허팝이 홍채인식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을 켜고 잠금 패턴이 있는데요. 이걸 풀어줍니다. 그럼 이제부터 핸드폰을 쓸 수가 있어요. 이까지는 모든 핸드폰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설정에 들어가서 잠금 화면 및 보안을 클릭하고 홍채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아까 같은 그런 패턴을 입력하라고 하는데요. 이 패턴을 입력해 주고 그러고 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못 봤던 화면이에요. 홍채 인식을 사용하여 디바이스 잠금을 한 번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문구가 나왔습니다. 이제 밑에 계속 버튼을 눌러줄게요.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조금만 기다려줄게요. 그럼 화면 위에 동그라미가 두 개 나와요. 여기에 눈을 가져다 줄게요. 뭐야? 여러분, 눈동자 홍채 인식이 완료되었습니다. 불과 1초 사이에 허팝 눈동자 홍채가 핸드폰 안에 다 입력이 되었대요. 그럼 이게 진짜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볼게요.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를 웬만하면 끼지 말라고 하네요. 눈을 크게 뜨고 직사광선을 피해서 입력하래요. 자, 그럼 지금부터 과연 이 홍채 인식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을 켜고 자, 나왔어요. 눈동자 가져갑니다. 잘 보세요. 오! 대박! 오! 봤어요? 0.5초? 0.3초? 다시. 오! 여러분 봤어요? 이거 0.3초도 아니에요. 0.1초. 대박! 지문인식보다 더 빠를지도 모르겠어요. 거의 같은 속도인 것 같아요. 완전 빨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아니, 보세요. 오! 대박!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허팝이 갤럭시 노트 7 쓰기 전에 맨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갤럭시 노트 7 광고할 때 막 홍채 인식을 하고 이게 엄청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대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직접 써보니까 진짜 빨라요. 대박! 아니,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빠르지? 어떻게 풀렸지? 방금 봤어요, 여러분들? 홍채 인식하라는 화면이 뜨기도 전에 그냥 제 눈이 바로 인식이 돼버렸어요. 다시 갑니다. 자, 대박! 여기 빨간색 불이 들어와서 바로 인식을 한다는 건데 홍채 인식을 한다는 화면이 뜨기도 전에 이 센서가 허팝의 눈동자를 인식했어요. 아니, 이거 광고 영상도 아니고 진짜 내가 지금 솔직하게 이 핸드폰을 내가 사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이런 지금 약간 진짜 와, 기술의 발전이 약간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끝낼 허팝이 아니죠. 허팝은 눈이 나빠서 평상시에 집에서는 안경을 씁니다. 그리고 밖에 나갈 땐 선글라스를 끼고요. 그리고 허팝이 영상을 찍을 땐 보통 렌즈를 낍니다. 근데 렌즈도 종류가 많죠. 일반 투명한 소프트 렌즈가 있는 반면에 또 이 패션을 위해서 색깔이 들어간 뭐지 이거? 갈색 서클 렌즈가 또 있어요. 이걸 다 착용하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눈을 작게 뜨고 홍채 인식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과연 홍채 인식이 될지 안 될지 기대해 주세요. 첫 번째로 선글라스 착용하고 홍채 인식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아, 1차 실패. 재도전! 눈을 크게 뜨세요?
실패. 마지막 세 번째 도전입니다. 눈을 아주 크게 뜰게요. 아, 이럴 수가. 선글라스 실패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안경을 착용해 볼게요. 자, 다시 도전. 오! 안경 성공! 자, 다시 재도전. 자, 갑니다. 오! 의외로 안경이 잘 되네요. 오, 신기하네. 다시. 오! 안경 엄청 잘 돼요. 자, 그럼 이제는 렌즈가 남아있는데요. 먼저 소프트 렌즈를 착용하고 해볼게요. 소프트 렌즈는 엄청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명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소프트 렌즈를 양쪽에 다 착용하였습니다. 자, 공채인식 도전합니다. 자, 오? 됐네? 다시. 네, 소프트 렌즈 홍채인식 아주 잘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갈색 서클 렌즈가 남아 있는데요. 소프트 렌즈를 빼고 갈색 서클 렌즈를 착용해 보겠습니다. 양쪽 눈에 갈색 서클 렌즈를 착용하였는데요. 지금부터 홍채인식에 도전합니다. 지금 인식이 되지 않고 있어요. 눈을 크게 떠도, 아, 이럴 수가. 1차 시도 실패입니다. 2차 시도 들어갑니다. 아, 이럴 수가. 마지막 3차 시도 시작합니다. 눈을 크게 뜰게요. 눈을 엄청 크게 뜨고 있는데 인식이 되지 않고 있어요. 아, 28초 후에 다시 시도하세요. 이럴 수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왜 안 되지? 눈 제일 크게 뜨고 있다고. 오! 오! 됐다. 다시. 제발. 아, 다시. 제발, 대라. 눈 아프다. 눈 아파. 아. 그럼, 서클 렌즈를 빼고, 그럼, 눈을 작게 뜨고, 홍채인식을 해볼게요. 자, 이 정도?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왜 안 되지? 홍채를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뭐지? 이게 진짜 빨리 인식이 돼요. 제가 눈동자를 작게 뜨기도 전에 인식해버렸어요. 다시 해볼게요. 눈을 작게 뜨고. 제발, 인식하란 말이야. 아, 이럴 수가. 인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이럴 수가. 다시 한번 마지막 도전. 과연 헛밤 눈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인지. 아, 이럴 수가. 아, 실패.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해볼게요. 공채 인식하라는 화면이 나오기도 전에 인식이 돼버렸어요. 여기서 빨간 불빛이 나올 때 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화면이 나오기도 전에 호팝 눈을 인식해버렸어요. 다시 잘 보세요. 여기 빨간불이 나오거든요. 자, 보셨죠? 홍채 인식을 한다는 화면이 나오기도 전에 이 센서가 호팝 눈을 인식해서 잠금 화면이 풀렸습니다. 오, 약간 무서워지기 시작하네, 진짜. 와, 진짜 기술이 이렇게나 발달하였습니다. 대박. 오늘은 허팝이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많이 신청해주신
갤럭시 노트 7 홍채 인식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일단 인식 속도가 정말 빨랐고 정확했어요. 그러나 소프트 렌즈를 착용하면 인식률이 100%에서 95%로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일반 안경을 착용하면 인식률이 70% 정도까지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인식률이 100%에서 30%로 급감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색깔이 있는 선클렌즈를 착용하면 인식률이 1%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이 작으면 인식이 정말 안 되었어요. 눈을 정말 크게 떠야지 인식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란 점은 인식 속도가 진짜 빨랐어요. 지문 인식이랑 속도가 거의 맞먹었어요. 이건 정말 대박입니다. 홍채 인식이라는 기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직접 사용해보니까 정말 대단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허팝은 집에서 항상 안경을 착용하고 밖에 나갈 때는 렌즈를 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참 과학의 발전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점점 무서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좋게 생각하면 좀 더 편리해지겠죠. 네.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 Oh, bravo.